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던 그 중국 음식들이랑 또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계속 먹으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이것도. 네, 어렸을 때 많이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예. 주희 씨는 그쪽 가끔 이렇게 저 음식 먹다 보면 엄마가 생각이 좀 나나 봐요. 벌써 눈에 눈물이 가득하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여보세요? 나 오빠랑 고기 먹고 있어. 네? 그때 언제가? 멤버는 아쉽지만 모모야 모모야 점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정말 잘했어. 1라운드보다 2라운드에 더 잘했고 2라운드보다 3라운드에 더 잘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예뻐. 잘했어. 정말 오늘
떨어질 정도의 무대를 한 건 정말 아니야. 잘했어. 내가 떨려게 오늘은 진짜 무대 서면서 진짜 즐거웠어요. 제가 그래서 더 뭔가 저도 아쉽고 계속 같이 연습하고 진짜 제가 제일 믿었었던 친구였고 저는 모모가 탈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모모 언니는 이 16 중에서 진짜 제일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실을 뭔가 받을 수 없어요.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atch your world. 오늘 제일 진짜 즐거웠어요,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제 팬도 있었어요. 이런 저한테도 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아니, 할 수 있다. 시간 지나면 너 다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데뷔하고 이제 집에 갈 여유 같은 게 생기면서 알 것 같아. 집에 가니까 그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근데 너한테 그때 보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너가 엄마 걱정 많이 할 거고 이런 얘기 하셔서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 아, 놀라서.
몰라고 아무튼 거기 부딪힌 거야?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지. 매트 2학년 때까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여셔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키워주셨거든요. 저 트와이스 이렇게 울리는 거야. 할머니가 좀 가수 되는 거를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해요. 미안해. 왜 울어 다현아. 울지마 언니야. 진짜 미안해. 야 나도 너는 봐봐 이 누구니? 지훈 지금 뚱뚱해 보이잖아. 너 안 보이잖니? 네가 가려졌잖아. 그럼 네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좀 숨긴 했어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나는 쥐! 쥐 있어요 저도. 나는 사실은 이었어요. 너무 통통해. 체중 관리라는 것도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살 뺄 거예요. 아니 나는 원수한테 생일 축하 노래 받고 싶어. 둘 다 가세요. 적도 많고 밤에 길 걸으면서 울었던 적도 많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적도 많고 정연이랑 손잡고 연습하다 울었던 적도 많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무대인데 오히려 3일 내내 저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다 같이 고생해주고 다 같이 힘이 되어준 게 멤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멤버들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팬분들한테 너무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힘든 모습을 감춰지지 않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두 번째 멤버는 지금 현재 8명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멤버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와이스 8명의 춤과 퍼포먼스를 보강해줄 모모를 선정했습니다. 네, 트와이스 한 명의 마지막 멤버는 모모 양입니다. 제가 탈락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비알란도. 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You don't have to pay to be nice. You don't have to hate on someone who has done nothing to you. Love the idols now that you can because no one knows if they'll always be with us.